슈퍼리온의 빛 2부. 뻔한 작전은 이제 안 통한다. 그런 볼품없는 무기로 세상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싸움에 온 힘을 다했다! 빅나이아염! 일어나! 수수께끼 나온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지다니! 결국 우린 수호자의 임무에 실패한 거야!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군, 불쌍한 인간들! 이제부터 내가 우주를 지배한다! 오메가! 이 우주는 네가 위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끝까지 싸워서 정의가 모든 걸 심판하게 하겠어! 너에게 쓰디쓴 결말을 안겨줄 때까지 싸울 거야! 어? 내가 직접 맞서야 한대도 두렵지 않아! 뭐야 이건! 꼬마 녀석의 손에 저런 힘이 있다고? 방찬아! 우리도 갈게! 저 검은! 왜 전설에는 저런 무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 너의 정의로운 마음이 나를 깨웠다. 내 진정한 힘은 10명의 슈퍼리온들이 자기 생명력을 내게 양보해야 나온다. 그 힘은 오메가를 능가하지. 모두 그런 희생까지 각오하고 있는 건가? 친구들의 생명력을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지. 아니, 안 돼. 분명 오메가를 없앨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결국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꼭 이럴 필요는 없다고. 우린 수호자들이다. 우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뿐이야. 이 아름다운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잊지 마, 친구들. 우린 항상 너희와 함께라는 거. 너희 모두의 빛이 내게 힘을 줬어. 그 빛이 내 몸에 흐르고 있지. 이 싸움은 내가 끝낸다. 또 실속 없이 허세만 떠는군. 너 안 돼! 오메가! 나는 여기서 끝이다! 무슨 소리! 나는 세상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운명을 타고났다!
명의 슈퍼리언들이 모이면 얼마나 강한지 똑똑히 봐라! 슈퍼소! 으아! 이놈들은 승자가 될 수 없어! 최고의 힘을 얻으려는 자가 또다시 나타날 테니까! 어? 나! 오메가를 물리쳤어! 드디어 끝난 거야! 슈퍼스톰!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해줘! 친구들, 너희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의 용기와 결단력이 아니었으면 우린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을 거야. 너희가 이 세상을 구했어. 덕분에 우린 평범한 어린이로 다시 아름다운 지구에서 지내게 됐지. 모두가 봤다면 좋았을 텐데. 동감이야. 강산아, 항상 기억해도 슈퍼리언들은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 친구들, 내 임무는 끝났으니 우리 세계로 돌아가야겠어. 모두 잘 지내길 바랄게. 자, 너 결정했어? 여기 남을지, 같이 돌아갈지. 장, 괜찮아. 내가 우리 도시 소개해줄게. 그래, 난 내 발명품을 보여줄게. 우리랑 같이 여행도 할 수 있잖아. 난...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 그런데 너희 세계로는 어떻게 돌아가? 그건 더블 드래곤이 알 텐데.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도 못했어. 아, 잠깐! 그래, 맞아! 더블 드래곤이 드래곤 워치에 에너지를 줬잖아! 드래곤 워치로 시공간의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드래곤 워치 액티베이트! 10명의 슈퍼리온의 힘과 희망과 지혜의 빛으로 열려라! 진짜 열렸잖아! 네가 해냈어! 강산아! 드래곤 워치가! 워치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군. 그럼 다시는 너희 세계로 갈 수 없던 거잖아. 이제 용영 못 보는 거야? 너희가 장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지? 정말 보고 싶을 거야. 그 마음은 아마 내가 더 클 거다. 강산, 다운, 안. 우리가 함께했던 모험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게. 나중에 만나면 숨바꼭질하고 놀자, 꼭이야. 가장 외로울 때 너희가 가족이 돼줬어.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 난 너희 덕분에 한 팀이 되는 법을 배웠어. 너희는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이야. 아주 강인하고도 순수한 마음을 가졌거든. 낮잠 자다 깨서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어. 모두 고맙다. 안녕 친구들! 잘 있어! 잘 가! 나 내가 살던 세계 지도를 만들어 볼래. 아직 안 가본 곳도 직접 가보고 싶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볼 거야. 과학으로 말이야. 난 역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겠어. 내 역사 지식이 어디서든 도움이 될 거야. 장이랑 윗라이언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이런 경기도 신나고 재밌긴 하지만 내가 겪은 모험에 비할 수는 없지. 장은 그 세계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빨리 찾아야지. 나 그럼 날개 힘 다 빠지겠어. 드디어 이 세계의 절반은 다 기록했어. 역시 내 친구는 뭐라든 열심이라니까. 아르민의 세계에서 봤던 삼천 지도를 참고해서 만들었어. 그 친구들 정말 보고 싶다.
아르미한테 말도 못하고. 그나저나 슈퍼소드는 어디 있어? 아무도 찾지 못하는 비밀 장소에 숨겨뒀지. 잘했어. 그럼 안심이야.